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경마 채널 조철 스타일의 조철입니다. 예, 2021년 7월 17일 토요 경마 조철의 징검다리 UCC 실전 배팅 예상에 들어갑니다. 예, 오늘 금요 경마 제주 부산 조철이 열심히 공부를 해갖고 잡아놓은 복병들이 꽤 많이 들어왔습니다. 예, 그중에 엮어먹은 것도 있고 놓친 것도 있고 복병마가 선전을 했음에도 잘 엮어먹질 못해가지고 1-3착 우리 메인 승부에서 아쉬움을 남긴 게 조금 생각이 나는데요. 자, 빨리 읽고 먹은 것만 생각하고요. 우리 마지막 경주 메인 승부 아나짜리 1번 대가리 놓고 때렸죠. 배당이 좀 많이 떨어졌었는데 쌍승식은 뭐 한 28배 정도 나온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조철의 촉이 살아있는 거, 문자 받고 음성 듣고 하시는 분들, 다들 믿어 주실 텐데요. 자, 오늘 토요일 경마 승부처. 과천 경마는 3478. 제주 경마는 1경주와 6경주입니다. 1경주와 6경주. 자, 그 중에 메인 승부가 과천 경마는 4경주, 7경주, 제주 경마는 6경주. 자, 이렇게 3개 경주를 메인 승부로 잡았습니다. 과천 9경주, 부산 6경주가 열립니다. 과천 3478, 제주 1경주, 6경주. 자, 이렇게 승부처다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과천 3경주입니다. 국산 5군 1300 핸디캡 레이팅 35까지. 자, 오늘 첫 번째 승부처 과천 3경주인데요. 자, 이번 경주는 두놈 땡땡 단통에 3쌍 3보까지 한방 싹쓸이로 먹을 수 있는 그런 경주 같기 때문에 자, 이놈저놈 많이 팔리는데 딱 두 놈에다가 때리는 그런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먼저 1번마 포스트 윈 직전 경주에 이게 14번 게이트에서 외곽을 돌면서도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1번 게이트로 잡아들었고요. 3번마 울트라 킹 직전에 선행 갔다가 뽀로록 잡혔죠. 선행 갔다가 뽀로록 잡혔어요. 경주 거리가 1400 좀 길었는데 자, 이번에 1300으로 좀 줄었고 4번마 바잉 블레이드 역시도 직전 경주 선행 경합에서 좀 밀렸죠. 선행 경합에서 좀 밀렸고 요 울트라 킹한테 밀렸습니다. 거기에 외곽 돌면서 좀 아쉬움을 남겼는데 금주에 좀 호전된 모습으로 훈련시 모습을 보이고 있는 마필이 4번마 바잉 블레이드고요. 6번마 루미너스 퀸 김용근 기수가 2연속 입상에 성공을 하고 승군을 했는데 승군하다 보니까 거기에 또 앞말이다 보니까 부담 중량이 상대적으로 좀 낮아요. 6번마 루미너스 퀸 거기에 임다빈 기수의 8번마 위너 블루 직전 경주 꾸역꾸역 올라왔죠. 형철이가 거기에 10번마 강서 프린세스 외곽에서 슬금슬금 선행 갈고 나갈 놈이죠. 자, 이렇게 한 6마리 7마리가 접전인데 자, 대가리도 서 있고 한방짜리도 서 있고 불안한 인기 마필도 있고 자, 이번 경주는 큰 배당은 아니지만은요 당통으로 또 때리면 조철의 조철 스타일 존업 땡땡 단통으로 갖다 때리면 먹을 콩이 좀 있는 그런 경주이기 때문에 대본 3경주 오늘 첫 번째 승부 기분 좋게 한방 때려갖고 먹고 시작할 테니까요. 자, 오늘 첫 번째 승부처 3경주 첫 번째 A급 존업 땡땡 단통 거기에 3복 3쌍까지 돌돌 말아서 한구라 찍어 먹는 그런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불안한 인기 마필들 당연히 한 3마리 4마리 꺾는 거겠죠. 대가리도 서 있고 하나 붙일 놈도 서 있고 불안한 인기 마 꺾을 놈도 있다 그랬습니다. 자, 3경주 오늘 첫 번째 승부처 시원하게 한방 조지고 갈 테니까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주시고요. 자, 이제 오늘 두 번째 승부처가 4경주입니다. 국산 5군 1200, 레이팅 35까지. 아까 3경주는 1300이었죠. 자, 이번 경주는 국산 5군의 1200입니다. 오늘 토요 경마는 국산 2군, 국산 5군 경주로 승부처 오전장에 두 개를 잡았는데, 자, 3경주는 압축을 해서 한 방 때리는 거고, 자, 요거 4경주는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입니다. 네, 달러박스 대가리 하나 놓고, 때려먹는 그런 경주인데요. 4번마 패션드 패션이 인기 대가리로 팔립니다. 네, 직전 경주 문세영 기수가 타고도 인기 대가리 팔리고, 늘어난 경주거리 적응을 못했어요. 요번에 경주거리도 좀 줄었고, 송재철이 뭐 요새 빠닥빠닥 잘 나가고, 자, 4번마 패션드 패션. 거기에 문세영이는 5번마 동진 최강에 다시 한번 올라탔습니다. 4조권. 두 번 모두 선행 갔다가 덜미 잡히고 덜미 잡히고 그랬는데, 요 놈도 요번에 1200으로 경주거리가 줄었습니다. 거기에 또 한 마리 선행마가 있죠. 최보명 기수의 8번마 라운더 타이거. 비록 승군전을 맞긴 했습니다만은 선행을 넘겨주고도 선입전개로 왔던 그런 마필입니다. 9번마 바이스로이도 직전 경주 선행 경합에서 밀리면서 직선에서는 대충 재고 올라왔던 그런 마필이고요. 자, 이렇게 4번, 5번, 8번, 9번이 있고, 안압짜리 배당세 마필들은 멀로기수가 탄 1번마 일격 필살, 직전 경주에 아쉬운 3착이었습니다. 이거 기승기수만 이현정이가 조금 제대로 타냈으면 1번마 일격 필살도 2연속 입상에 성공을 할 뻔했는데 이현정 기수가 좀 삘삘했고요. 자, 11번마 대세 만세도 직전 5월 22일 경주 보면은 대차 낙승입니다. 예, 승군전 맞아가지고 늘어난 경주거리 좀 적응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요 정도 마필들인데, 자, 이번 4경주 일단 인기 대가리 팔리는 4번마 패션드 패션을 놓고 때리는 그런 경주가 아니기 때문에 인기 1위를 뒤로 돌려놓고 우리의 달러박스 대가리 한놈, 요 놈이 쌍승식 대가리까지 온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자, 이번 경주 대가리 팔리는 이 4번마 패션드 패션, 문세영이가 2연속 대가리 때리고 직전 경주 대끼리 팔리고 부러졌기 때문에, 자, 이번에 다시 한번 팔리는데, 요놈을 이기러 갈 놈들, 요놈을 이기러 갈 놈, 자, 1번마 일격 필살, 5번마 동진 최강, 8번 라운더 타이거, 9번 바이스 로이, 11번마 대세만세까지, 네, 여러분들께 달러박스 후보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요 중에 한 마리를 달러박스 대가리로 놓고, 자, 오늘 예측권 20장 첫 번째 승부처 4경주 시원하게 한방 지져 먹을 테니까, 자, 요 4경주 3경주 한 근역 찍어 먹은 거 더블로 엎어가지고, 자, 이번 4경주 상한가로 한방 때릴 테니까요. 이번 경주 경주 마필들의 능력이 고만고만합니다. 차이가 많이 나는 그런 경주가 아니기 때문에, 자, 이번 경주 아주 재밌는 결과가 나오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4경주 메인 승부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 주시고요. 자, 오늘 두 번째 이제 메인 승부 중간에 4경주와 7경주 두 개가 메인 승부라 그랬는데요. 자, 두 번째 메인 승부 7경주입니다. 국산 3군의 1800 핸디캡, 3군의 1800 핸디캡. 자, 요거 7경주도
사경주하고 비슷구레한 그런 경주입니다. 먼저 문세영 기수의 2번 마 슬링스톤이라는 마필이 인기 마필로 좀 팔릴 것이고, 그죠? 자, 그 다음에 임기영 기수의 3번 마 컴플리트 킹덤. 자, 이 마필도 직전 경주에 이빠이 갔어요. 이빠이 갔습니다만은 직전 경주 보면은 선행력까지 있어 보이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자, 3번 마 컴플리트 킹덤이 있고, 직전 경주 유승환이가 직선에서 밀다 포기한 마필이죠. 끈끈하게 끈기 있고 추입력이 있는 마필, 멀로기수로 바꿔놨는데, 4번 마 장산 플라이. 자, 이번 경주 우승권에 근접한 또 그런 마필이고, 5번 마 자이언트 퀸도 최범현이가 직전 경주 외곽을 돌면서도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입상에 성공을 했던 마필입니다. 거기에 임다빈 기수가 출발하면서 부딪혔죠. 6번 마 스피드 황룡. 착차도 별로 없었던 마필입니다. 요거 스피드 황룡. 자, 이번 경기 야무진 또 박으른 기수로 딱 바꿔놓고 승부를 예고를 하고 있고, 그 외에 7번 마 정상여신이나 8번 마 바람을 그리다도 추입권에서 배당을 낼 수 있는 그런 마필들입니다. 인기 4강으로 팔릴 것 같아요. 요거 2번, 3번, 4번, 5번. 2번, 3번, 4번, 5번. 이 4번, 5번 마 사이먼 퀸이 직전 경주에 최범현이가 외곽에서 앞선에 빨리 붙여가지고 입상에 성공을 했던 그런 마필이죠. 사이먼 퀸, 자이언트 퀸이라 그랬는데 사이먼 퀸입니다. 자, 최범현이. 자, 결론은 요번 경주 메인 승부 들어가는 이유가, 자, 2번 슬링스톤, 3번 컴플리트, 4번 장산, 5번 사이먼 퀸, 6번 스피드 왕룡. 2, 3, 4, 5, 6. 2, 3, 4, 5, 6. 자, 요 다섯 마리 인기마 중에 자신있게 잘라낼 두 마리가 있다. 인기 1, 2, 3, 4, 5위 중에 자신있게 잘라낼 두 마리가 있으면 승부 한번 봐야죠. 그죠? 그렇다고 1, 2, 3위를 살려두고 4위, 5위를 꺾는 그런 경주도 아닙니다. 중간에 대끼리까지 갈 수 있는 그런 마필, 인기 대가리까지 갈 수 있는 그런 마필을 꺾는 그런 경주이기 때문에 아마 짭짤한 환수가 나오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7경주. 2, 3, 4, 5, 6 인기마 5마리 중에 2마리는 꺾어내고 승부를 보겠다. 거기에 아나짜리 한 마리 낑기고 갑니다. 자, 7경주. 자,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 4경주에 이어서 상한가, 두 번째 상한가 한번 세일이 조질 테니까요. 자, 7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이제 과천 네 번째 승부처 8경주입니다. 혼합 3군의 1400 핸디캡. 혼합 3군의 1400 핸디캡. 4경주와 7경주는 달러박스 경주고, 요 3경주하고 요 8경주 두 개는 압축해서 찍어먹기 들어가는 경주입니다. 자, 요 8경주 승부는요, 문세영 기수의 8번 마 굿 필승입니다. 직전 경주 비록 아쉬운 2착이긴 했습니다만은, 출주 공백도 조금 있었고, 자, 이번 경주도 출주 공백이 조금은 깨져 있지만, 선행도 가능하고, 5번 마 글로벌 조이, 6번 마 문학드림, 뭐 이런 마필들 보내놓고 따라가도 되고요. 문세영 기수가 알아서 잘 해내리라고 봅니다. 자, 이 8번 마 굿필승은 대가리인데, 상대 마필들 딱 4마리로 압축합니다. 4마리. 나머지는 싹 지우고요. 3번 마 세네아이린이죠. 직전 경주 역시 문세영이구나.
역시 문세영이구나. 그런 기승수를 보여줬던 그런 마필입니다. 가는 대로 무리 없이 타내면서 이차게 갖다 붙였던 그런 마필인데요. 자, 이번에 문세영이는 8번 구필승에 가 있고 3번 세네아이린에는 유승환 기수가 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항상 혼합 3군에서는 기본 바닥을 하죠. 이 5번 막 글로벌조인데요. 직전 경주도 외곽으로 밀려 돌면서 전개가 꼬였습니다. 자, 빅투아르 기수, 장추열 기수 계속 인기 1위, 2위 팔리면서 졸전을 펼쳤던 마필인데, 자, 이번 경주 다시 한번 장추열 기수가 가로놓고 고삐를 잡았습니다. 분명히 기본 능력 있는 놈이죠. 선행력도 있고. 6번만 문학 드림입니다. 최근 2연속 대가리로 주가를 뽑아내고 있는데요, 범현이가. 자, 이번 경주 승군전 맞아서 4.5kg 감량까지 생겼습니다. 6번마 문학 드림. 거기에 또한 마리의 글로벌 시리즈. 11번마 글로벌 에이스인데요. 이 글로벌 요거 나오면서 계속 인기 맙니다. 하지만 초반에 좀 주춤거리더니 김동수 특유의 발주 능력, 김종수 특유의 발주 능력. 직전에는 발주 잘 나오니까 그냥 2차에다 갖다 붙였죠. 배당 내면서. 직전에는 발주가 좀 주춤하니까 인기마로 팔리고는 또 부러졌어요. 계륵 같은 마필인데. 자, 이번에 1kg 감량에 자, 외곽에서 차분하게 선입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마필입니다. 그래서 8번마 굿필승을 대가리로 놓고 딱네 마리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자, 요번 8경주 승부처는요, 딱 깔끔하게 때리고 바치기 두 방, 때리고 바치기 두 방. 우리 경마가 승부라는 게꼭 어려울 필요가 없죠. 어려운 경주, 달러박스 승부, 달러박스 승부도 조철의 눈에 보이는 달러박스가 보일 때 승부가 들어가는 거지, 그냥 무턱대고 혼전이라고 승부 들어간다. 내가 맞추질 못하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게? 맞출 수 있는 경주, 거기에 배당까지 품고 있는 그런 경주가 달러박스 승부고, 막고는 압축해서 들어가는 경주는 찍어먹기 승부입니다. 자, 이번 8경주, 오늘 네 번째. 찍어먹기 승부 깔끔하게 때리고 바치기 두 방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자,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과천 경마 3478 모두 다 했고요. 자, 제주 경마는 1경주와 6경주 두 개라 그랬습니다. 제주 경마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알람 꼭 설정해 주시고요. 영상 보시면서 좋아요 버튼 하나씩 꼭 눌러 주십시오.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좀 눌러 주시고. 현금 문자 신청하는 방법. 제가 이 지금 UCC 컴퓨터 세팅이 잘안돼 가지고 PTT 화면밖에 안 나가서 마사의 PDF밖에 안 나가서 자, 문자 신청 방법 화면을 잠깐 띄워놨습니다. 자, 이제 제주 경마 1경주하고 6경주 두개 승부처로 들어가는데요. 자, 먼저 제주 경마 1경주 한라마 4등급 900m 별정 A형 600만원 이하짜리. 자, 한라마 4등급입니다. 제주마 1등급. 한라마 4등급이요. 참, 제주마 1등급이란다. 제주 1경주죠, 1경주. 한라마 4등급. 자, 이 1번마 에쿠스입니다, 에쿠스. 물론 이거 1번마 에쿠스를 놓고 찍어먹기가 들어가는 그런 경주인데, 요거는 좀 알고 승부를 하시라는 얘기죠. 이 에쿠스라는 마필이 여기서 능검을 받을 때 미래 역사하고 같이 받았는데 얘가 1군짜리였어요, 1군짜리.
1군짜리하고 맞다이를 띄웠고, 거기에 이 3번마 얼룩강자라는 마필이 최근 잘 뛰죠. 3연승인가 했죠. 기본 능력이 능검 때부터 보여줬던 마필이고, 데뷔전에서 곧바로 입상에 성공을 했습니다. 곽영남이 태우고. 그런데 3월 19일 날 뛰고 나서 좌전지 파행, 여기 보이죠? 4월 16일 날 좌전지 파행. 4월 21일 날 제3중수골, 관절 골연골. 그죠? 이 부상 병력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일경주는 그냥 뛰어 넘어가고 이경주를 갈까 하다가 나머지 상대 마필들이 얘가 병력이 있는 걸 감안하더라도 워낙 없어요, 워낙. 상대들이 워낙 똥탕인데. 자, 1번마 에쿠스가 혼자 뚝 섰어. 아마 이게 현장에서 병력이 있느니 어쩌느니 이래가지고 조금 의심하는 분위기가 되고 안 팔리고 덜 팔리고 하면은 우리는 조금 더 땡큐입니다. 배당이 그만큼 올라갈 거니까. 배당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좋은 거다. 여러분들이 메모해 놓으시고 1번마 에쿠스. 사이즈상 딴 놈들보다 한 치수 두 치수 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자, 후차권에 5마리 정도 정리합니다. 4번 신의 은총, 5번 전승 문화, 8번 호응, 9번 강남대로, 10번 돌격개시. 자, 요거 5마리 중에, 조철의 눈가리에 딱 걸린 한 놈이 버티고 있습니다. 그놈에다가 야물딱지게 한방 찍어 먹을 수 있는 그런 경주이기 때문에 승부처로 들어가자 그랬는데요. 아마 최저배당은 이 4번마 신의 은총이라는 마필이 최저배당으로 갈 겁니다. 대현이가 재검 봤는데 이 소통이란 마필하고 같이 붙어서 좋은 모습을 보였고, 자, 4번마 신의 은총. 자, 이번 경주, 지금 이게 6월 4일 날, 뛴 거밖에 안 나왔는데, 이제 6월 24일 날, 재검을 잘 받고 나왔습니다. 6월 4일 경주에, 선입전개, 외곽에서 선입전개 붙으면서 입상을 했기 때문에, 자, 요 4번마 신의 은총이, 거기다가 또 야무지게 말머리하는 강수환이가 타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한상배 마방, 뭐 한상배 조교사, 제가 응원하는 조교사고 응원하는 마방이긴 합니다만은 조철의 예상하고는 별개죠. 응원은 응원이고, 자, 이번에 이 한상배 마방에 4번마 신의 은총을 이기러 갈한 놈이 조철의 눈깔에 딱 보입니다. 5마리 중에 한 2마리는 가봐야 돼도 안넌 쓸데없는 마필이고 한 마리가 딱 제대로 걸렸습니다. 4번마 신의 은총을 한 4차권으로 밀어내면서 3상승도 중간에 배당을 낼수 있는 자 그런 마필 하나를 조철이 체포를 해놨기 때문에 제주 1경주 1번마 에쿠스 대가리 놓고 4번 신의 은총, 5번 전승문화, 8번 호응, 9번 강남대로, 10번 돌격개시. 자, 요 다섯 마필 중에 두 마리는 꺾고 조철의 노림수짜리, 나나짜리 한방 짭짤한 배당으로 한구라 찍어 먹을 테니까요. 자, 제주 1경주 첫 번째 찍어 먹기 승부.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 주십시오. 자, 다음은 제주 이제 두 번째 승부자 제주 메인 승부입니다. 제주 경마는 딱두개 골랐어요. 두 개. 1경주와 6경주. 딱두개 골랐는데 자, 1경주는 찍어먹기 승부고 자, 6경주는
메인 승부로 들어갑니다. 제주 6경주. 제주마 1등급 레이팅 200까지 제주 6경주입니다. 1200. 자, 요거는 어제 그제 수요일날 조철의 라이브 예상방송 수요 플래시에서 자세하게 여러분들께 풀어드렸던 그런 경주인데요. 1200. 1200에서는 대장이죠. 이 5번마 미래황제. 자, 이번에 직전 경주 64kg 갖고 조금 무거운 듯 보이더라고요. 자, 5번마 미래황제.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그런 마필이고.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도 요번 경주는 상당히, 요번 경주는 상당히 접전입니다. 1번마 새벽바람 안쪽에서 푸다닥대고 나갈 수 있고, 3번마 백야행도 마찬가지죠. 자, 1번 3번이 푸다닥대고 나갈 수 있고, 5번마 미래황제까지 앞선이 두텁습니다. 자, 6번마 태왕별의 추입, 8번마 일사백리의 선입, 그죠? 일사백리의 선입. 거기에 최근 연투 연속 입상에 성공을 하고 있는 11번마 초롱선까지 상당히 혼전 접전입니다. 어떤 놈이 대가리냐 마냐. 물론 현장에서 5번마 미래황제가 대가리가 팔릴 것 같은데, 자, 이번 경주는 미래황제를 놓고 찍어먹기 들어가는 그런 경주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그 수요 프레시에서 요 제주 6경주를 풀어드리면서 줄어든 경주거리가 유리한 놈이 한 놈 있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줄어든 경주거리가 유리한 놈이 한 놈이 있다. 자, 물론 5번마 미래황제도 선행형 마필이기 때문에 줄어든 경주거리가 유리해졌을 수는 있지만, 이 5번마 미래황제는 1번 새벽바람도 있고 3번 백야행도 있고 빡킹을 할 9번마 한라신화도 있고 선행 경합을 또 각오를 하고 있어야죠. 제주마 1등급도 누가 쉽게 우승 주는 그런 경주가 없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5번마 미래황제가 아니고 줄어든 경주거리가 유리해진 그놈, 그놈을 달러박스의 대가리, 쌍승식까지 노리는 대가리로 놓고, 자, 제주경마는 6경주에 메인승부 예측권 20장 상한가 한방 시원하게 갖다 조질 테니까, 자, 조철 스타일로 한방 갖다 바르겠습니다. 자, 전국에서 우리 조철 스타일 팬 여러분들께서 전부 하이파이브 한번 하시면서 제주 6경주 때려먹고 예측권 20장 벤츠한테 때려먹고 제주경마 마감하겠습니다. 자, 제주경마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7월 17일 토요경마 조철의 증권다리 UCC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토요경마 승부처, 토요경마 승부처는 과천 3478 제주경마는 1경주와 6경주고요. 자, 그 중에 메인 승부가 4경주 7경주, 제주경마는 6경주. 자, 이렇게 메인으로 들어간다 말씀을 드리면서, 7월 17일 토요경마 조철의 실전 배팅 증검다리 UCC 모두 마치고, 자, 내일 토요경마 멋진 예상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철이었습니다.